네,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전남 담양 관방 재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공순 시민 기자입니다. 담양군 10경 중한 곳이며 천연기념물 366호로 약 2km에 걸쳐 수령 2,300년 이상의 푸조나무와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담양 관방재림을 찾았습니다. 관방재림은 1648년 이곳으로 부임해온 성이성 부사가 매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뚝을 만들고 흙을 잘 안고 서 있을 뿌리 깊은 나무, 푸조, 느티, 팽나무들을 쭉 심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했던 부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안겨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1854년 황종림이라는 부사가 백성들 한 3만여 명을 동원해서 재수축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요. 관에서 만든 뚝방이라 그래서 관방재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방재림은 풍수해를 비롯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찌는 듯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관방재림은 곡성 지역을 비롯 전남 지역에도 몇 군데 남아 있으나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그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담양 관방재림으로 담양 관방재림은 푸조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177주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마다 일련 번호를 부착하여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사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애로를 보고 관방재림을 조성했듯이 여기에 나무 자체들이 담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 그 역사와 함께 이곳을 찾는 인근 구민이나 관광객에게도 관방재림은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사랑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학 맞아서 담양에 관방재림이 왔는데 그늘도 좋고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오고 싶네요. CNB 시민기자 박공순입니다.